충남도가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 충남 테크노파크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를 건립기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.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는 13,000제곱미터에 1,6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방막 트랜지스터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62종의 2세대급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이 구축되며 정상 가동될 경우 충남이 시장 점유율 70%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